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차별이 없는 복음과 거부된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믿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부요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 없는 이 믿음은,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이 믿음은 누구든지입니다. 너무나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실제로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아주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부유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려야 믿을 게 아닙니까? 전해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왜 거부된 것일까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움직여서 다가가기도 하고, 발과 입과 귀를 통해서 사용해서 듣고 말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들은 그 복음을 거부할까요? 그 복스러운 믿음의 비밀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복음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만은 거부하는 것도 마음인 것입니다. 믿는 것도 입으로 믿는 것이지만은 시인하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만은 부인하는 것도 입으로 부인하게 됩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차별이 없는 복음과 거부된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쉽고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되고 차별이 없는 이런 복음이 각각의 개인에게 접촉되다 보면 각각의 마음들은 완악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불순종한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들어보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불순종에 대해서, 믿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온 믿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복음은 차별이 없지만 이 복음은 거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